차량이 도로를 빠져나가려다가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웁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뭔가를 발견한 건데요. 운전자가 내린 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3륜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콩! 남성과 차를 들이박은 뒤 멈춰섰습니다. 당시 남성은 온몸을 던져 3륜차를 막아세우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차도 굴러가요. 네, 남성은 3륜차에 부딪히고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수석으로 달려갔고요. 빠른 대처 덕분에 차는 충돌 없이 멈춰섰습니다. 3륜차에 타고 있던 아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무사히 걸어서 차량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이가 차를 혼자 움직인 거예요? 네, 당시 아이의 아버지가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열쇠를 비틀어서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오늘의 주인공, 팔에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